내 이름까지 안 해? 잘 살고 있었어? 그래, 아씨. 나한테 씨발놈이라 그랬는데, 와, 들어오자 나오자마자 지금 욕쳐먹네. 내 팔자가 이래요. 내 팔자가. 이제 비가 올라오면 자주 가네. 비가, 아, 비 오면 안 되지. 죽겠네, 또 씨발놈이라 그랬는데. 그냥 씨발놈이라 그랬는데. 그걸 처음이라니, 씨발놈이라 때가 들어서 한 번이었어. 그럴 때는, 이럴 때는 꼭 이제, 노래가 잘 어울리면서 비가 온다. 그쵸? 내 이름 많이 잊어먹었지? 예? 내가? 아니, 나 아니요, 깡통 아니요. 나 대표 이사. 그럼. 저 새끼 아니요, 저 새끼 죽었어. 내장 가는 보안관이거든. 꼭 나 내장 가는 어머나 씨발 나타나네. 그래 이게 복이 없어. 나 나올 때 되면 꼭 나타나. 그것도 내일 모레 비 잡혔잖아. 이틀 전에 꼭 나타나. 저 밑에 그 애인 있더만 프린스 앞에 거기가 놀아. 야 거기다 그때 다들 대들었어. 그랬어? 거기 괜찮은 데 있는데 태백이. 그거 욕 존나게 다 먹었어? 원래 욕 안 하는데? 내가 욕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거기 가봐. 거기 가면 태백이가 여자를 좋아해. 나 원래 다른 노래 하려 했는데 나 할 때는 앉아있어. 그럼 이제 이따가 저기 누구냐 녹수 여자 여기 이 여자 나오면은 그때 개판쳐버려. 알았지 이거? 이거 여자 녹수 나올 때 그때 막 여기서 놀고 막 정신없게 하고 나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쳐줘? 야! 응? 그만큼 벌었었네. 돈 저도 못 벌었어. 내가 썼던 거지 얼마나 썼어. 씨발 돈 남은 돈 쓴 거 얼마나 그래. 걸쳐 버릴 건데. 야! 그러니까 나 할 때는 안 돼있고 이따가 내 말 좀 들어 씨발 이거 녹수 나올 때 개판 쳐오라고 이거 그렇지? 인연 이뻐? 누나 너 옛날에 미스 코리아 했잖아. 예, 네, 그니까, 나 할 때는 앉아있던? 그래. 예, 네, 그래. 내거 아니여. 이씨, 너 관치 안 보이네. 아씨, 내가 먼저 하자니까 하자. 니가 먼저 해가지고 내 저 타임이 말하냐고. 자, 일단 가봅시다. 이러나 저러나, 어디 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저런 사람 있고 그쵸? 내 팔자가 뭐냐 하고 할 테니까 그래도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한번 가볼랍니다. 자리요 정리해. 누나 고마워. 앉아서 박수 쳐줘서 내가 이따가 잘해줄게.
출라면은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앵콜에다 해주면은 얼마나 힘이 저희들은 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 물건 많이 안 팔려도 괜찮아요. 그거 저할 때는 뭐 이런 거 팁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잘 살아요. 록수 누나가 다음에 나올 때 좀 집구석이 어려워요. 각설이 중에서 제일 집이 없, 집도 없고요. 제일 힘들어요. 처방님도 없고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녹수 누나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많이 보태주고 저는 예 저는 잘 살아. 대한민국 내가 제일 부자라고 하잖아. 왜 부자요? 고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일 부자요. 만나 안 만나. 봐봐 서방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야. 봐봐 얼굴도 쳐. 이것도 없어. 그거 가슴도 없고. 예,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거리 안 뜨면서 마스크만 잘 하시고. 저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달라 그러시고 저쪽 나가다가 손 다니면서 손 소독 좀 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감기 그거다 되돌리면 안 걸려야 돼. 고통스럽다 그러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 나한테 연락하는 거 같지. 자 노래해 주면서 이번에는 제가 노래 한두 곡 하고 제가 원래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쇼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여러분이 박수만 많이 쳐주세요. 거기 강수 형님, 이거 석유 한 통만 빌려줘. 이따가 사다 줄게. 거기 야, 영주야, 가서 석유 오라. 사실 근데 나는 괜찮아 형. 근데 영주 미치는 전형이 추워 디디네. 저 앞에 있는 거 연장 있는 거 있어? 석유 좀 가빠로. 네. 야 스님 너는 새끼 이리 와. 미친년이 가야지 가지. 그물 노래 한번 가진다. 그물 노래 한번 가고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는 원래 토요일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 보고 있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매출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내가 대구에서는 완전히 손해보고 왔는데 녹수 누나하고 미친년하고 돈을 토요일 일요일에서 7억 5천원 같이 벌어놨더라고. 이번 주는 이제 더 벌겠죠, 그렇죠? 그 기대감을 하고 오늘은 편안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을 한 곡 더 갑니다. 아, 잠깐만, 눈 안 갔나? 누가 가라 그래? 저기 누나 내가 막걸리 값 줄게. 하나 먹고 가라. 이거. 막걸리 먹고 와라. 아이씨 만원도 이제 비싸지네. 저기 가면 태백이 만원 주디? 태백이 만원 안 주지? 누나가 쏘고 갔어? 아, 거기 가가지고 그 어벙이가 있어. 어벙이 돈 잘 챙기고 어벙이한테 여기냐 멍청아. 아이씨 이거 땅에 떨어졌냐. 가서 막걸리 하자 먹고 와. 알았지? 나할 동안은 예, 네, 알았어, 벗고 와. 그러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와. 술을 다 처먹어버려야 식을 마시게 하면 되겠지.
가자 먹고 와. 거기 있잖아. 어머니한테 가면 또 만 원 줄 거야. 머리를 써. 알았어. 일로 가서 가자 먹어. 물 한 모금 쏟아야겠지. 속이 속이 아니야. 물 한 모금 저 시끄럽나. 깡 터진 거야, 깡. 내가 아니 어디 먹까지 먹고 와서 먹까지 일단 녹수 한 할 때쯤 내가 와 30분이 미국에 녹수 한 번쯤 내가 노래하는 말씀이야. 내가 이러고 나서 내가 하는 마음이 안 생겼거든. 그래도 사장님이 또 그거 보고 주시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옛날에요 부평을 갔는데 거기 이제 진짜 우리 큰 형님들이 엄청 많아요 역전에. 예? 근데 어떻게 해줬어요? 야 여기 최고 대빵 나와. 그랬더만은 한 세 명이 나오더라고. 야 누가 대빵이야? 그랬더만 서로 대빵이다 그래. 너 세 명이 싸워. 그래서 이기면 내가 5만 원 줄게. 네가 정리해.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잖아. 5만 원 주고. 만 원으로 정리한 것이다. 금방 5만 원 달라고 하잖아. 자, 금을 노려보라고 하고 재미있는 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서 자리에 경례!
쇼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캔디님 어디가? 한 바퀴 돌고 우리 사장 먹어야지. 한 바퀴 돌고 여기다가 바로 녹슨님 하니까 급히 얼른 와. 이제 조금만 하고 있을 수 있잖아. 자, 이번에는 우리 그 같은 하다 보면 항상 일을 같이 많이 하던 우리 그 무명인 가수님 노래 있어요. 요즘에 나한테 전화 와서 왜 자기 노래를 한 번도 안 부르냐고 삐졌냐고 나한테 물어보대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몸 한번 준다고. 우리 모종의 씨의 인생이란 노래 있어요. 그 노래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기는 실방 나가는 거요? 누구 마음대로 지금 실방 찍고 있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오늘 한 번만 용서할게. 사랑해. 우리는 우리 저 카페에서는 거의 이제 실방을 안 찍어. 녹슨 누나는 찍어 가는데 오늘만 찍어. 내일 찍지 마. 정혜 누나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꼭 만나자고. 자, 인생 거리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유튜브를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저기 혹시 뭐 애인 관계면은 조심해야 되나 알았지? 걸리지. 아무쪼록 이거는 해도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걸리면 이게 인생이 끝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다 그러잖아, 누나. 그치? 남자가 술 한잔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쵸? 나는 담배 끊었어. 그치? 술 한잔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여자하고 관계도 그거 하면 되고. 노름만 안 하면 돼, 노름. 노름. 그쵸? 노름하면 폐가망신이라고 항상 그러잖아. 내가 저 모종의 씨 그 인생 거래 가기 전에 내 노름성 하지 말라고, 노름 하지 말라고, 노름성 하나 더 할게. 알았죠? 원래 내가 잘하는 게 노름성하고 옛날에 그 짝짓기 쇼이라고 있어. 당신이 나를 젖어놓고서 배꼽 동상 올려. 이형 같아. 나이 분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착한 놈인데. 이거는 있잖아. 실방은 편집이 없잖아. 그따만 개인 잘못했다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잠깐 노름성, 하트송이라고 한번 가볼랍니다. 이걸 리버브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지 말고 네네. 자, 갑시다. 박수 치면서 차이요. 경례. 하도 지는 여자야 서방이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천단에 울고 공단에 울고 비박에 울고 돈 나간다 돈 나간다 내 돈 다 나간다. 목들낸 것을 번쩍 깨인가봐. 하도치는 남자야 마누라는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창단에 울고 황단에 울고 구박에 울고 돈 나간다 돈 나간다 내 돈 다 나간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끝낸 것을 중독 때문인가봐. 그쵸? 네, 이 노름은 번전 때문에 그렇고 또
중독돼서 그렇고 그러는 게라 그래서 저는 원래 안 하게 끝나면은 우리들 단원들도 나한테 한 번씩 하긴 해요. 안마에 한 1억씩 넣고. 고아자가 제일 잘 따요. 뭘 잘하냐면 고아자는 그 찐가먹기를 잘해요. 고아자하고 나하고 둘이 막고를 치잖아요. 밑에 한 쪽에는 잘해요. 쪽하 밑으로 다 숨겨놓고 쳐요. 독해요. 네. 이리 돈 벌잖아요. 고아자가 막고 치자고 하니까 싹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착한 것 같죠? 고아자가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옛날에 저 누구냐 그 타짜에 영향하고 김혜수 그 쩌리 가라요. 뭐 착한 것 같죠? 죽어. 고아자네. 고아자네가 죽었다니. 고아자네 타락한 거야. 내가 착. 실망 싹 나가는 좋된 거야. 내가. 자, 아까 우리 모정희 씨 인생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저 할 때는요.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저는 이렇게 하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여자 혼자 하는 여자하고 눈 마주치면 이 눈하고 저는 거의 해트리고 거의 성가운데가 오니까 올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몸팔로 가면 돼요. 이제 여자하고 물건은 누가 파냐면 녹수 누나가 내 뒤에 나와. 내가 조그만 분위기 띄워놓고 나올때니까 전화할 때는 편안하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한잔 드시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너무 시부랄 대답 안 하네. 내 성격 뻔히 알면서 알았냐? 그때는 멍청이들 알았다 이 새끼야 해. 알았냐? 개새끼가 하지 말고. 자 가봅시다. 인생 자리 경례. 바람이냐 그리워.
박수 안 치면 대가리 안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아까 갈라져가지고 와가지고 돈 주시고 고마워. 예.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모종의 노래도 있지만은 우리 저 고아자님 노래도 있어요. 제가 그 고아자님 노래는 많이 안 불러본 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 주인공 고아자 노래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박수 한번 치면. 근데 지금 이 트로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세미 트로트라고 하고 이 노래를 누가 작사 작곡이 됐냐면요. 그 현 그 조용필 씨 드럼머 김선중 씨라고 그분이 작사 작곡 해가지고 줬는데 그분 나이가 젊잖아요. 트로트하고 약간 세미 트로트를 만들어가지고 노래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뜨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가사라는 거 동요처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다른 노래에서 신나게 한번 하고 장구라도 가위 한번 대. 가위는 잘 치네요. 가위 한번 치고 우리 설렛스님 나가. 내 역할인데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벌써 10만 원. 저는 하루에 나와서 10만 원 뭐 벌면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노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고아자님은 다른 또 품반이라고 표현해서 또 책도 KBS 작가님이 지혜빈이 책을 하나 내줬어요. 책을 내 인생이 어때서 그 내용에는 각설에 대한 자기가 첫 이 각설에 대한 그런 글과 자기 사랑은 그런 건가 또 각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품바란 게 뭔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런 내용도 다 들을 거예요.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만들어서 작년에 한 1년에 걸쳐서 고아자를 따라다니면서 썼어요. 그 작가님이 돈이 들어간 게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5천만 원. 근데 올해 그럼 해가지고 또 좀 판매 좀 해주라 근데 이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좆됐어요. 그래서 여기 책은 갖다 놓은 거 있냐? 한 개도 없냐? 시원들아 이랬을 때 있는데 그것도 갖다 놔야지 시키더라. 아이고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 이씨들이. 근데 거기에 또 작가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노래도 가사 좀 내 인생이 어때서 하나 써주세요. 하고 슬로우 곡하고 빠른 곡을 써줬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곡을 못 만들고 있어요. 내가 벌만만 해주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 고아자 노래 하나 하고 연마겠습니다. 사람 나그네. 잘은 못하지만 그냥 대충 일부러 합니다. 자, 이것 그래도 잘하라고 박수 경례. 가는 날이 그 위가 흘러가는
둘이 꿰고 가면 더 할게. 뭐 시발이래 하지 말라고. 아니 간격 여러분이 오라면 박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가 산에서 영재로 똥 싸가면서 비 오는 날 둘이 연습한 노래야. 아니 가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래 끝났으면 어벌레 일도 한번 저질러 보려고 무섭다고 내려가자 그러고. 끔끔한 데는 엄청 무서워요. 굳이 왜 그래요? 도와줘. 시간 좀 내어야 돼. 얼른 해갖고 돈 벌을 생각해야지. 지금 너 밖에 생겨있냐 전부 다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돈이 있으니까 놀러 오시죠. 그래요? 어. 넌 누가 봐서 내가 제일 있어 보이냐? 한 사람만 찍어봐. 너 언니. 있어 보이네. 왜? 언니야 말 한번 줘봐. 아니. 하자가 있어 보인다잖아. 혼자 왔어? 잘해줄게. 이 남자 소개시켜줘, 이 남자. 아, 내 스타일이다, 그치? 이 남자 소개시켜줘, 여기 남자. 그치, 내 스타일이라니까. 그대는 나의 인생. 나는 저렇게 여자들이 통통하고 저런 사이즈를 좋아해. 네. 너처럼 빼짝 감으는 것들은 아파 죽어. 저 안 감으렀어요? 52kg예요? 그래요? 네네, 뭐지래요? 누구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봐 전화 왔지. 감사합니다. 네 안 왔다 봐. 10만 놓쳤잖아. 난 저렇게 생긴 남자가 좋더라. 자, 네. 그 임영훈 씨하고 누구 이름 여자가라 이름 생각이 안 나더라. 홍진희 씨. 홍진희 씨하고 네. 둘이 네. 부르던 노래 그대는 나의 인생. 감사합니다. 가르치. 네. 저희 경례. 아까 고민 중에 땀이 나서 이거 좀 늦었어.
목숨을 사랑해. 감사합니다. 야, 녹슨은 한 번에 해가지고 어쩔지 모르는데. 그래도 누나를 위해서 불러줬잖아요, 그럼. 그렇죠. 나는, 그니 나는 참 인간성 좋잖아. 그래, 다 있는 사람 불러주고, 그렇죠. 내가 고하자면 사랑이 안, 옛날에 고하자를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를 뒤집어버리잖아. 자, 그래도 또 우리 저 더나은 씨하고는 또 우리가 저 같이 커피도 한잔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세월강 하나 하고 제가 이제 공연을 하든 북장군을 치든 한번 하랍니다. 자, 세월강 여러분들이 이 세월강을 쫙 건너가야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월강을 건널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 세월강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좋은 보양 먹어봐야 필요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요. 7시에 5km 제가 1시간 동안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또 좋은 공기 마시러 왔으니까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 있는 그 각설이가 저 새끼가 절에 가서 뭐 팔아쳐먹으려고 저짓거리 하고 있냐. 이렇게 고민하면 스트레스 쌓여. 뭐 팔러 오면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라. 대가리를 박아봐. 이러면 지나가는데 알았죠? 박서 씨가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세월과 자리여 경례.
저하고 그 난타 공연 한번 끝나고 전부 다 해서 같이 우리 딱 좋다 이게 남자 여자는 하자 미친년 녹수 통 아니 아니 하자 그렇게 하고 좀 그러다가 미친년 해야 돼. 하자 미친년인데 나 이거 그런 거 같잖아. 아 그런 거야? 하자 아 쉬었다가 아 이게 하자 아 이게 바뀌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미친년 하자 그래라 그래라 똑같네. 미친 하자 미친년 녹수는 녹수는 깡통 아니 녹수 녹수 모르고 미친년 녹수 미친년 아니 너 녹수는 깡통 이게 원이지. 그렇지. 미친년 하자 이렇게 맞고. 아니 미친년 아무나 가도 이제 다 여기야. 그렇지.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어서 있어. 자 2천원 3천원 5천원 야 이거는 회의를 해봐 지금 돈 세고 있구만.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나 얼마 줄건가 계산해야 되는데 가까이 와보면 재산을 보면 알아. 두 엄마를 하느냐 하느냐 이 엄마고 머리를 보니까 집일지 어렵네 대가리라고 빠마를 못한 거 보니까 엄마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화이팅 꼬락꼬락 또 어디서 왔는데 눈구멍이 이렇게 무서워 잘못 죽으면 사망이네 사망 사람들을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이 싸움을 할 때도 소들이 싸움하잖아. 질 것 같으면 내가 대단히 탁탁탁 질 것 같으면 해! 그럼 내가 그치? 나이해 뭐라고 하노? 이기겠냐고 시겠냐고? 누나한테 못 이기지 내가. 그치? 다리 좀 오므라 너무 벌렸네. 이제 누나들은 왜 다리가 벌어지냐면 할 만큼 해가지고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가끔 하니까 가끔 나도 한 번씩만 쓰려고 장가는 거고 아줌마들은 이렇게 이제 준비 자세 언제든 준비됐어요. 아, 우리 언제 할 거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누가? 녹수언니가? 내 아미새 부를게. 여러분들 박수치고 난타 갈게요. 빨리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난 내 아미새 부를 동안에 어저께 이 박소리를 구경하고 엿을 안 사먹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저께 7명이 죽었어. 난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는 우리 저 독수리 우리 저 아가씨들이 나가면은 엿이라도 하나 팔아줘 알았죠? 옆에 없다 또 팔리게 가지 말어. 그냥 보고 가셔 보고 가. 엿 하나 해봐야 이거 여기 옆 팔아봐야 이거 얼마나 뭐 그치? 우리 원가 얼마 안 들어가. 5천원 빼 5천원 팔면 2개 5천원 팔면 원가 500원밖에 안 들어가. 저걸 팔아야 남어. 칫솔 팔아봐야 돈 안 돼. 이거 칫솔 줘봐 이거 안 빼야 돼. 안 팔아냐면 여기서 안 팔냐면 엿을 팔아야 돈이 되고 이걸 팔면 돈이 안 돼. 이거 10자도에 10,000원인데 이건 돈 안 돼. 내가 이거 팔면
근데 어저께 온 사람보다 오늘 오신 분들이 좋더라. 어저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골한테 한 명 갖고 다 도망가 버려서.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참 착하신 분들. 이제 가셔도 돼요. 이제 가셔도, 뒤에 계신 분들 이제 가셔도 괜찮아요. 사고 다닐 일 없고 죽을 일 없어요. 자, 우리 녹선한 은유님 준비해 주시고 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안 가고 몇 시간 더 지켜주시고 또 하나라도 팔아주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더 막걸리를 드시면서 저희한테 응원 박수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소 한번 하고 설력수 그만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들어오이소 판매 끝. 공연 시작. 공연 시작. 예. 네. 자, 이렇게 의자 안 돼서 보고 가세요. 저기 이쁘나 올라와. 네 입구에서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그렇지. 그 봐, 네가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 봐봐, 트니까 들어오잖아. 거기서 옆으로 그러면 저 사람들이 경기 어려운데 이거 살아주겠냐 그렇지. 고맙소. 갑니다. 자리야 경례. 세월
자, 노래 품바의 싱어 우리 녹수님이 나온 녹수꾼마님이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앉아 녹수님이 잘할 거예요. 아까 치면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엄청 앉아가지고 몸이 안 풀리고 아까 풀리는 걸 하니까 이러갔거든요. 게다가 녹수 그대를 사랑해 했던 거나 흥분돼가지고 잘할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설녹수 씨가 품바님이 나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제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나는 오늘 오전에 12시까지 좁이 있었거든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사람 많은 데만 하고 나는 미쳐버리고 싶어.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냥 웃자고 그런 거 있잖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누나들이나 형님들은 내일이요, 내일. 아, 너 또 1등 맞아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부드럽게 박수.
잠시 우리 품방계의 자 우리 예, 대기업의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 우리 최강 대망 기획의 우리 신현대 대표이십니다. 자 네, 우리 대표님 고생했어. 나오셔서 남은 시간 내가 좀만 깨울게. 두 사람은 안 채워요. 어제요 저 캠핑카를 제가 만들면서 그 노래방에다가 그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마련해 놔가지고 이제 소주 한 잔을 먹고 이제 미친년하고 그 노래방에서